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. 이곳에서 미옥 씨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미옥 씨를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. 누구세요? 아, 누구길래 이렇게 반기는 걸까요? 꽤나 반가운 손님인 모양인데요. 얼른 와, 우리 커피 한잔 마시게. 그럼 빨리 와. 그런데 잠시 후 미옥 씨가 처참하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. 대체 미옥 씨를 찾아온 이 남자는 누굴까요? 그 사건은 강원도 화천에 있는 산골 외진대에 있는 거 집 몇 채 안 되는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수사팀이 꾸려져 가지고 조사하면서도 그런 수사의 단서가 많지 않아서 해결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. 하지만 범인을 꼭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렇게 5년이 흐른 후 미옥 씨가 살해당한 그 집 앞을 한 남자가 기웃거리고 있는데요. 이 남자 누굴까요? 아이고, 또 왔네, 또 왔어. 그러고 보니까 영숙경 변호사가 누나한테지? 아우, 뭐 한다고 저 집에 자꾸 찾아온대. 아유, 기분 나빠. 남자는 한두 번 찾아온 게 아닌 듯합니다. 누구? 그때 미옥 씨 집에서 나오는 여자. 죽은 미옥 씨의 외동딸 영숙 씨입니다. 또 온 거예요?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제가 제발 찾아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죄송합니다, 영숙 씨. 아니, 근데 저도 마음이 좀... 이봐요, 김기택 씨. 여자 혼자 애 키우고 사니까 우스워 보여요? 기택 씨, 영숙 씨를 마음에 두고 따라다니는 중인가 봅니다. 그런데 영숙 씨는 영 아닌 것 같죠?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세요. 네? 저야말로 제발이에요, 제발. 벌써 4년째예요.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 이딴 편지 바다에 그 정신없는 거 이해 못하겠어요? 편지 한번 읽어주는 것조차 거절한 영숙 씨인데요. 아무래도 기택 씨가 나를 잘못 잡아 찾아온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기택 씨도 그냥 물러설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. 아, 영숙 씨. 아, 죄송합니다. 진짜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. 나요. 아, 죄송합니다. 부탁드릴게요. 네? 한 번만. 네? 그렇게 끝내 전하지 못한 편지. 그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어머니의 제삿날. 홀어머니의 외동딸인 영숙 씨는 비명 행사한 어머니 생각에 오늘도 가슴이 미어집니다. 엄마, 하나밖에 없는 딸 과부됐다고 그렇게 걱정하더니 엄마까지 그렇게 먼저 가면 어떡해. 엄마가 나 키운 것처럼 나도 우리 소영이 키우면서 열심히 살게. 씩씩하게. 아, 영숙 씨 가족이라고는 어린 딸밖에 없는 외로운 신세였군요. 그리고 며칠 후 영숙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택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. 아저씨! 아저씨, 안녕하세요. 소영아, 오랜만이야. 소영이 잘 지냈어? 네. 아저씨는 잘 지냈어요? 나도 잘 지냈지. 기택 씨의 방문에 영숙 씨 기겁을 하는데요. 소영이, 너 들어가 있어. 오늘도 좋은 소리는 못 듣겠군요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애가 어려도 눈치가 빠네요. 좀 조심해 주세요. 죄송합니다. 주의할게요. 아,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은. 아, 싫다잖아요. 아니, 싫다는 사람을 왜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?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저도 안 오고 싶어요. 아니,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? 그래도 제 마음은 안 변해요. 아유, 완전 철벽이네요. 기택 씨, 오늘도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... 엄마, 나 나갔다 올게. 응, 갔다 와. 아이가 나가려고 문을 열다가
뭔가를 발견합니다. 엄마 이거. 기택 씨가 몰래 편지를 두고 갔나 봅니다. 영숙 씨 과연 읽어볼까요? 그때 모녀를 지켜보는 한 사람. 아, 기택 씨가 끝내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건가요? 왼손으로 삐뚤빼뚤 쓰여진 편지. 기택 씨는 왜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걸까요? 며칠 후 영숙 씨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. 혹시 방영숙 씨? 누구? 어머! 저 기억하시겠어요?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데요. 그런데 그 모습을 기택 씨가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긴 어쩐 일로? 예, 뭐 이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아유, 우연히 뵙게 됐네요. 오랜만이네요. 예, 아 여전하시네요. 뭐 예나 지금이나. 별거 아닌 상황이지만 이거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. 다음 날 아침. 가게 문을 연 영숙 씨 앞에 아니나 다를까 기택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. 제가 찾아오지 말라 그랬잖아요. 그 남자 누구예요? 집 앞에 왔다. 네? 이제 나 감시까지 해요? 그런 건 아닌데. 뭐 아무튼 영숙 씨랑 그 남자 무슨 관계예요? 아, 저리 가요. 아니, 영숙 씨. 아, 가요! 제 말 좀 들어봐요, 예? 가세요. 영숙 씨. 영씨! 아, 기택 씨, 아무리 사랑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그로부터 얼마 후 기택 씨가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 사람은 바로 영숙 씨와 만났던 그 남자였는데요. 기택 씨, 어쩌려고 이런 걸까요? 영숙 씨가 우연히 한 번 만난 남자를 미행까지 하는데 이거 왠지 불안불안합니다. 예, 영숙 씨. 예, 오늘 시간 어때요? 네, 저녁이나 같이 할까고요. 예, 예, 그럼 좀 이따 제가 집 근처로 갈게요. 네. 5년째 따라다닌 영숙 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싫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지나친 것 같은데요. 잠시 후 어딘가를 찾은 기택 씨. 아, 놀랍게도 이곳은 경찰서였습니다. 대체 뭘 어쩌라는 걸까요? 그 시각 영숙 씨가 남자를 만나러 나왔습니다. 두 사람 괜찮을까요?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나 봐요.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나. 저 사실 영숙 씨 꼭 한번 다시 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수소문 엄청 하고 다녔어요. 저를요? 저를 왜요? 경부 씨 저 많이 미워하고 원망했을 텐데. 네, 뭐 한때는요. 근데 이런 얘기 뭐하지만 영숙 씨 소식 듣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. 무슨 소식이요? 남편분과 어머니. 소문이 그렇게나 많이 났어요? 영숙 씨가 많이 힘들었겠어요. 그나저나 범인은 아직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? 그 얘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. 불편한데. 하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 머리를 돌로 생각하기도 싫겠어요. 아, 아무래도 화제를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요. 그때 때마침 도착한 문자를 확인한 영숙 씨. 저 먼저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아요. 집에 일이 좀 생겨서요. 다음에 연락할게요. 아이. 영숙 씨가 문자를 핑계로 서둘러 자리를 뜨고 맙니다. 두 사람 잘 되긴 틀린 것 같은데요.